첫 번째 콜 픽업 완료.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잘 몰랐는데 오늘부터 제가 일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배민원 위탁 서비스가 시작됐다고 하네요. 관심이 없어서. 아무리 정규직 혹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닐지라도 어쨌든 꾸준히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갈 텐데, 뭐가 됐던 외주를 준다는 거는 뉴스 기사에도 뺀질나게 나오듯이 좀더 안정적이고 신속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하시는 건 존중하는데 긍정적이지 않은데, 뭐 회사에서 하겠다는 거에 제가 회방을 놓거나 왈가왈부할 자격도 없으니 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 어느 쪽에도 긍정적이지 않은 이유는, 일단 플랫폼 타는 기사의 입장에서는 이제 외주 계약 준 일반 배달 대행 업체로 주문 넘어가면 가뜩이나 콜도 없고 배달비도 형편없는데 여기서 꾸준히 타는 사람들 다 죽으라는 거냐, 약간 이런 논리죠. 그 정도까지 배민이 생각이 없을까 싶고,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치고 꾸준히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도 없진 않겠지만 많지도 않다는 거. 그 다음은 회사 입장도 솔직히 이해는 안 되는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외주 계약하는 거. 지난번에 해보고 그 자료가 있을 텐데 그때 과연 잘 빠졌느냐? 전 아닐 거라 봐요. 물론 이건 제가 찾아본 게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인 팩트는 아닌데, 제 단편적인 경험만 놓고 얘기를 하자면, 저도 메이저급 일반 배달 대행사에서 일을 해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계약이 돼 있는 거는 B2B 오더인데, 보통은 B2B 오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빼주지 않아요. 일단 지사장부터가 자기한테 큰 금전적 이득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아쉬울 땐 빼지만 급할 땐 자사콜 먼저 빼는 게 국룰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잘 해소가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반 대행의 꽃은 묶음 배송인데 배민원 단건은 묶음 배송도 안 되니까. 심지어 자사콜도 아니야. 묶음도 안 돼. 잘 모르겠어요. 뭐 서로 원하는 방향으로 잘 윈윈하면 좋겠지만, 이 바닥 생태를 몇 년간 일하면서 본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회의적이랄까? 제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서로 좋은 쪽으로 잘 해결되고 윈윈하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닐까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요즘 배민이 자꾸 쿠팡에게 끌려다니는 느낌이어서 그건 좀 아쉬워요. 제가 배민 라이더스 자체는 몇년안 했지만, 그래도 예전부터 지켜보면서 그냥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은, 그래도 배민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라이더들에게 최대한 좋은 쪽으로 꾸준히 정책을 펼쳐왔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배달비야 뭐 프로모션이야 뭐 그때그때 주문 양과 근무 인원수, 그런 다양한 변수에 따라 좀 유동적일 수 있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배민은 쿠팡보다는 좀더 여러 가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거나 할때 그래도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얘기는 들어주고, 그런 모습이 저한테는 그래도
기사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업이다라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뭐 프로모션이나 주문 양이나 뭐 그런 거는 사실 어느 정도 비대칭이긴 해도 뭐 중요한 거는 회사에서 인위적으로 주문을 발생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주문은 고객들이 하는 거고. AI 배차 넘어오면서 뭐 콜라기네 뭐네 여러 이슈가 있지만 뭐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터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중요한 거는 이제 배미는 기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고 목소리를 들으려는 최소한의 제스처는 있는데 쿠팡은 전 솔직히 모르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